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목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양초의 불을 붙일지라도 처음 양초의 불빛은 흐려지지 않는다고요. 벌써 목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새해 결심한 계획들도 잘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늘 잊지 말고 초심을 매일매일 끄집어내셨으면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의 V자를 흔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온 각종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로 135명의 개인과 46개 단체가 추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노벨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올해 평화상 후보 가운데에는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앨고 전 미국 부통령,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어린이들을 구한 폴란드인 여성 이레나 샌들러, TV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으로 181건이나 있었지만 아직 평화로운 세상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커피에 대한 건강 소식입니다. 카페인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심장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대학 연구팀은 성인 6,000명을 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혈압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나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지 않았다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19세기 석유 재벌인 존 D. 럭펠러가 미국 역사상 최대 갑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생존자로는 유일하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갑부 서열 10위 안에 들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주간지 포츠는 미국 국내 총생산에 대한 그 개인 자산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 럭펠러는 1937년 사망 당시 미국 GDP의 1.54%에 해당하는 14억 달러를 보유해서 미 역사상 최대 갑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도 건설과 금융, 해운업 등을 운영한 코넬리어스 벤더빌트가 2위, 모피 무역업자 존 제이콥 에스터와 퍼스트뱅크의 최대 투자자인 은행가 스티브 지라드가 각각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으로 8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근데 물질적 재산이 아닌 넉넉한 마음으로 따지자면 예, 여러분 자신의 마음 그 재산 갑부는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말 유비무환 아시죠? 우리네 삶 가운데 찾아오는 각종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보험입니다. 겨울철 수도관 동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험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겨울철을 맞아 날씨에 따른 각종 재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프함 보험의 에이전트 팀박 씨를 모시고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우선 원초적인 질문부터 드려야겠는데요. 네. 우리가 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까? 예, 제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도 가끔씩 왜 이거를 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보험을 드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요. 그 작은 돈으로 지금 큰 나중에 큰 일이 있는 거를 방지를 하고요. 그 나중에 그 일이 있었을 때 다른 일 우리가 원래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보험이요. 소위 저희가 생각하는 보험이라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있고요. 주택 보험이 있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체 보험이 있을 거고요. 건강 보험이 있고요. 생명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가치를 두는 거, 소중히 두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보험이 있습니다. 네. 겨울철을 맞아서 주택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낮은 기온으로 수도관 동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보험을 왜 듭니까? 그 고생들 많이 하실 때 그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추웠죠. 네. 그 수도관 파이프도 많이 터졌고 해가지고 그 재산 피해도 많이 나시고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
겨울이 날씨가 추워지면요, 물이 얼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집안이 따뜻하다고 그래가지고, 방심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워낙 날씨가 추우면요, 동관이라고 그러나요? 네. 메탈 파이프로 도는데, 그게 나무나 뭐 플라스틱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온도가 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사람이 옷을 입듯이요, 파이프가 집으로 가장 빨리 들어오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옷을 입혀주시는 게, 그것들은 홈디포나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시면요, 그거에서 인솔레이션 테이프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을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터졌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요. 워러 셰로프 밸브가 있어요. 그거를 지하실이나 물 들어오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집에는 그게 어디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철철 넘기면요, 그거부터 닫아야죠. 물이 터져가지고 조그만 틈이 있더라도요, 만약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3mm의 틈이 벌어졌으면요, 하루 동안에 250갤런에 대한 물이 쏟아져 나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구멍이지만 피해는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집에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닫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파이프가 어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어는 건데요. 지하실에서 보면은 집에서 들어올 때 전화선이 들어오고요. 혹시 또 무슨 케이블 같은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새 많이 케이블 TV들 많이 신청들 하시니까 해서 그게 들어오는데 집을 뚫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보통 구멍을 뚫은 다음에 다른 것들로 해가지고 구멍이 못 들어오게 막아두는 게 있는데요. 혹시 그런 구멍들이 있는지, 찬바람이 만약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손쉽게 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안 온도를 항상 55도 이상으로 유지를 하시고, 베케이션을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더라도 집안 온도를 항상 유지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은요, 얼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날씨가 진짜 굉장히 춥다 하는 날이 있으면 더운 물, 그리고 작은 물 해가지고 똑똑 떨어지게요. 주무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물을 틀어놓고 주무시면 걱정을 안 하시고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에 관해서 한다 그러면은 집에는 물을 쓰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옷을 세탁하는 세척기가 그렇고요. 또 그릇이나 하는 디시와셔가 그렇고요. 또 냉장고에 물을 얼리는 것들이 있는 냉장고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항상 보실 때 주위에 마루나 카페트가 젖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싱크대를 항상 열어보셔가지고요, 혹시 물이 흘러가지고 얼룩이지질 않았는지, 처음에 예방을 하는 게 저희 사람 몸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기 검진을 받고 의사 선생님들을 가서 뵙는 것도 병이 커지기 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돈으로 큰 일이 일어날 거를 방지를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험은 큰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드는 게 보험이고요. 그 밖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것 같은 좋은 보험 혜택이 있겠습니까? 보험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있는 거에는 보험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많이 모르시는 것들이 상해보험 같은 거요. 그리고 비즈니스 인슈런스 하실 때 있는 게 커버레지가 꼭 진짜 보험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게 이건데 이게 커버가 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팀박 씨를 모시고 각종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비무환, 즉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각자의 생활과 형편에 맞는 보험 설계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팀박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장재옥의 우리 요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남성분들 가운데 찌개나 탕 종류, 그러니까 고춧가루 팍팍 푼 얼큰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성분들과 달리 여자분들은 어디 담백한 요리 없나 하고 맛이 좀 깔끔한 음식들 많이 좋아하시죠.
자, 오늘 소개될 요리는 특히 여성분들 입맛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새우와 담백한 두부가 만나는 생새우 두부 요리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요, 이 손님을 초대할 때나 또 뭔가 좀 스페셜한 날에 가족끼리 또 뭐 주변의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좀 특별한 요리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제가 계속 요즘 특별한 요리만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생새우 두부 요리입니다. 아, 생새우 두부 요리, 생새우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새우를 조금 큰 새우라 해야 돼요. 생새우입니다. 네. 생새우는 까맣게 생겼어요. 네, 익은 새우는 이렇게 좀 핑크색이 나는데 그렇죠? 새우에다 이렇게 두부하고 그 다음에 오작기를 이렇게 갈아요. 예. 이렇게 다 부셔가지고 새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10분 내지 12분만 5분 375도에 구우면 되는데요. 예, 두부와 생새우 요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생새우 12마리에 예. 오작기에 게살 이렇게 3피스 정도요. 들어가고 두부 이렇게 밥물을 잘게 이제 부시고 풋고추 청양 고추 약간 맵상한 것도 좋아요. 네, 그거 한 3개 넣고 달걀 하나 넣고요. 스윗 머스터드 조금 넣고 1작은술 넣고 녹말가루에다 설탕 대용으로 스프렌다를 넣습니다. 넣고 후춧가루 4분의 1작은술 마사코 알 그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뿌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완성시켜 놓은 거는 마사코 알은 안 뿌렸는데 네. 여기다 나중에 뿌리면 돼요.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요. 먼저 제한된 시간 안에 제가 처음부터 다 이렇게 두부 눌리는 것부터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네. 두부를 이렇게 두부를 페이퍼 타월 같은 페이퍼 걸로 타월에다가 예. 이렇게 작은 눌려주면 물이 이렇게 다 페이퍼 타월에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러면 순두부 만들어 놓은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국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생두부를 쓰실 때는 좀 단단한 두부요. 네. 물기가 거의 없잖아요. 네, 네 넣고 그다음 이렇게 게살 다져놓은 네, 거 다져놓은 섞으시고 거 넣으시고 또 그다음 이렇게 청양고추 이것도 이제 예, 좀 매콤한 맛이 느껴져도 괜찮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고추를 이렇게 썰 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썰면요 이게 저기 이렇게 흩어지니까 끝에 종류는 조금 두고 네. 이렇게 썰어도 참 좋아요. 아우, 네. 좀 매운 그 기운이 느껴지네요. 냄새 나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이제 고추 넣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도 이제 넣습니다. 자, 예. 어떤 분은 믹서기 가면 이게 또 별로 좀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저기 다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참기름. 참기름 1 테이블스푼. 네. 후춧가루. 두부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재료들 다 넣으셨고요. 예. 그리고 예. 네. 이제 달걀. 이제 네. 달걀 하나 넣기 전에 녹말가루 1큰술. 네. 네. 이렇게 이게 적은 스푼이라서 조금 더 볼록하게 그래도 1큰술 정도 네. 돼요. 그리고 이제 에그를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완성된 상태인데요.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잘게 주물을 볼게요. 네, 이 재료 다 넣으셨으면 이제 달걀까지 하나 넣으시고 잘 네, 섞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그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섞어 주시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새우 속 재료가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새우 속 재료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재료 안에 새우 안에 들어갈 거 이렇게 묻혀 놓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새우 손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손질은요. 이런 이제 생새우 여러분들 사 오셨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 껍질이 조금 붙어 있어요. 요걸 이렇게 띄어 보세요. 하나 좀 띄실래요? 네. 예. 새우를 띄어서 이렇게 큰 칼로 쓰지 말고 각 가정에 사과 깎는 칼 있죠? 네, 거기다가 새우 배를 이렇게 중간에 좀 이렇게 벌려 주세요. 네.
이 꼬리가 떨어지지 않게 잘 해야 되겠죠? 예. 꼬리가 붙어 있었고요. 이 요리가 잘 된 12분 내지 13분 구웠을 때 꼬리는 빨갛게 되고 모든 이 재료는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철판에 375도에 구워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놔볼게요. 새우를 예, 잘 갈라서 제가 대개 원 테이블 스푼 정도 올라가는데요. 쉽게 손으로 이렇게 새우를 이렇게 새우 갈은 그 안에 예. 넣어서 조금 더 주세요. 네, 더 좀 풍성하게 넣는 게 좋겠죠?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새우 몸이 보이지 않죠? 네. 예. 새우 몸이 보이지 않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예. 이제 오븐에 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븐에 10분 내지 5분 정도에 따라서 12분 정도 굽는데요. 12분 정도. 여러분들 참 쉽죠? 새우 위에다가 우리가 두부하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청양고추, 이렇게 파, 또 게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위에 새우가 보이지 않도록 예, 새우가 보이지 않게 새우에 배를 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븐에 12분만 구워내면 다 이렇게 완성품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너무나도 보기에 예쁜 먹음직스러운 새우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한번 잡숴 보셔야죠. 네. 자, 어떤 맛이 날까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생두부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 그리고 이 새우가 구워지니까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잖아요. 함께 예. 이 부드러운 맛과 어울리면서 너무나 아주 독특한 그 새우구이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장여사님 오늘도 아주 맛있는 이 생새우 두부 요리 소개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텐데요. 세월의 흐름 속에 쌓여온 삶의 희비 애환을 글로 옮긴 일리노이의 평범한 주부가 있어서 매거진에서 만나봤습니다. 요즘 평범한 한인 주부가 쓴 책이 한국에서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자전 에세이 100년을 받아도 다 못 받을 사랑을 쓴 작가 김도윤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책을 출간하게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제가 워낙 오래전부터 기획을 하고 있던 책인데 이제 이렇게 다 되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하고 기분이 아주 좋죠. 네. 이민 생활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면서 한국에 책을 출간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글만 쓴다고 저는 책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출판사 사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 웬만한 그 원고는 읽지도 않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에, 그런데 제 원고를 읽어보시고 그냥 그 물풀에라는 출판사 사장님이 단박에 이건 우리가 출판하겠다고 그래서 그 여러 작가님들이 추천해 주던 작가님들이 깜짝 놀랬다고 그래요.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그 좋은 출판사에서 이 픽업이 돼서 출판을 하게 됐느냐고. 그래도 그 뒤에는 참 에러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책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책 예.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책 내용은 제가 어려서 그 평양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특별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겪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이거 정말 진짜냐고 그렇게 질문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뭐 그거는 제가 그 글 그대로 있는 대로 쓴 거니까 그만큼 조금 내용이 특이하다구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의 그 동창 친구하고 저하고의 얽힌 이야기를 제가 글로 쓴 겁니다. 그 동창과의 러브 스토리인가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럼 지금까지도 예,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군이 계신데도요? 예. 그 남편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모두 읽어봐야지 그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책을 네. 읽으면은 다 알 수 있는데. 네. 예, 이 친구가 저의 말하자면 생명의 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를 많이 지금까지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까? 예, 제가 글을 쓰는 것을 참 좋아해서 이 책을 쓴다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길을 한번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썼는데 예, 쓰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고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또 많이 겹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썼는데 뭐 하여튼 제가 쓰고 싶었던 글을 썼으니까 예, 그저 재미있게 좀 읽어주셨으면 독자들이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목이 인상적인데요. 예. 특별히 100년을 받아도 다 못 받을 사랑으로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정한 이유는 제가 그 한반에서 공부했던 학생이 저를 일평생 돌봐주었기 때문에 네. 예, 그 정말 사랑을 제가 100년이라기보다는 뭐 말년이라고 천년이라고도 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의 생명이 100년에 그저 다 이렇게 거의 백년가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제가 백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과 이렇게 교감하시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독자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삶이 힘들지만은 참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면 여러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지만은 자식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해오셨어요? 예, 저는 뭐 한국에서 살 때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 쭉 살았지만은 저희 이민 생활은 다 알다시피 책 내용에도 있지만은 저희가 드라이클링 하면서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또 제가 그 일만 하면서 살아가기는 너무 참 보람이 없는 것 같아서 교회에 제가 봉사하면서 제가 장학금을 주어서 저희 후배들을 조금 키웠다는 거, 예, 그런 것이 이제 제게는 조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 활동까지 하셨어요? 예, 네. 제가 조금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네. 예, 그 돈을 벌어서 장학금을 줬죠. 네, 책을 쓰면서 가지시는 즐거움과 보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책을 쓰면서 그 즐거움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온 길을 남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거, 또 내가 표현을 해서 남들이 즐거워하고 참 감명 깊게 읽었다는 얘기 들을 때에 참 보람이 있죠. 네. 언제 이민 오셨어요? 이민 생활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민 온 것은 79년도에 왔는데요. 와서 저희는 비교적 평범한 이민 생활을 했어요. 평범한 이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애들이 참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참 애들이 공부를 참 잘해줘서 예, 거기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고 딸은 또 특별히 여기 시카고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고 또 뭐 열심히들 공부해줘서 참 좋은 학교들 나왔고 그렇죠. 그런 것이 뭐 이민 생활에 그 이상 뭐 바랄 것이 더 없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글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네. 예, 이번에 굉장히 그 한국에서 훌륭하다고 그 인정받는 작가들이 굉장히 이 책에 대해서 평을 좋게 해줬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계기로 해서 다들 여러분들이 책을 써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화제의 자전 에세이 100년을 받아도 다 못 받을 사랑을 쓴 작가 김도윤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한인주부가 쓴 책이라 공감하는 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김도윤 씨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